박찬수 선수는 서러운 킬이 나릅니다. 한장 공격적인 한 가지 있죠. 좌우장 패전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자, 한장 중요한 선수는 최근에 강병수 선수를 잡아내고 기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박찬수는 아직까지 열쇠를 못 찾고 있어요. 네. 헬다운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벌 이대동 선수는 배틀그라운드에서 정말 하늘을 찌는 정말 엄청난 기세를 선보이고 있는데 박찬수 선수만큼 땅으로 꺼져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팀내에서 박찬수 강정까지 가드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직감없이 발휘해야 됩니다. 이번 경기 잡아야 경기 원점 돌리고 에이스전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목가락도 시작도 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보이는 진영이 박찬수 선수예요. 자, KTM 매직에서 박찬수 선수 보기 좋게 보기 쉽게 색깔이 네. 바꿨습니다. 네. 4라운드 성적이 1승 6패, 우승 성적이 1승 7패. 네. 예, 너무나도 저조한 성적만 박찬수가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마음의 부담이 심할 텐데 이 정도 패배했으면 이제는 이길 만한 때가 사실 되기는 했습니다. 선수가 그렇죠.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말이죠. 자, 패배를 할 만큼 해봤어요, 지금 박찬수 네, 선수는요. 네. 박찬수가 2008년 공식전, 뭐, 저그전이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네. 저그전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야, 이거 배틀로얄 나와가지고,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예, 거의 뭐, 다른 게임 단위로 따지면 그냥 밥 수준이 지금 박찬수 네. 선수 됐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찬수 선수 여기서 이거 극복 못하면은 그렇죠.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번에 승률 따져봤을 때 뭐 지난 시즌만 봤을 때도 이재동 이런 맞먹는 선수가 박찬수 선수였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뭐 그 역할을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 뭐 어느 정도로 이제 예. 고민이 좀 심했을까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그렇죠. 예, 0승 4패 오히려 김현우 선수가 1승이 있어요. 박명 네. 선수 상대로 승률 거뒀던. 네. 예. 승률 면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김현우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예,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박찬수 선수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딱 뭐 그 네. 현실은 인정해버리고 이제부터 승수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선수는 배틀로얄 전담인인 만큼 배틀로얄에 나왔을 때는 좀 더 확실한 승률을 네.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담으로 계속해서 출전하고 네. 있습니다. 김윤환 선수는 다양한 면에서 활약을 하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옆에서 네. 김현우 선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긴 것도 봤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극을 받게 되겠죠. 네. 예, 나중에 이 배틀로얄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출전을 하면서 그렇죠. 김윤환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예, 김현우 선수는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배틀로얄에 무조건 신경을 네. 더 써야 되겠죠. 네. 여기서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다른 맵에서도 기용되기가 좀 힘들어질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자신에게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스스로 뻥 차버리면 안 됩니다. 네. 예. 스포니쿨이 빨랐고 김현우 선수보다 박찬호 선수가 먼저 레어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한기록 계속 채취하고 있고요. 네. 자, 양쪽 진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로 살펴보면서 저글링을 빠르게 쓰는 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글링을 아주 느지막히 지금 뽑아가면서 이제 저글링 4기가 레어 누른 이후에 네. 탄생이 돼서 출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일단은 가스 어시밀레이터를 부시면서 중립공을 부시면서 서브를 만들기 위한 네. 노력을 먼저 하겠죠. 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배틀로얄에서는 완벽하게 집중해야 돼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지금은 앞마당 멀티. 네. 예, 김현우 선수는 저글링보다 멀티 우선이었고 박찬우 선수는 일단은 저글링 뽑고 그 다음에 멀티 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저글링이 또 얇게도 두 개 정도 더 많게 자, 가서 네. 제 위치 맞고 있습니다. 위치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네. 저글링 숫자는 김현우 선수가 많아요. 이거 툭툭 때려서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경 쓰면서 저글링 조금 더 눌러야 됩니다. 본진 네. 안쪽에서. 네. 드론을 더 많이 가면서 박찬 선수보다 드론을 더 많이 뽑고 했던 김선우 선수이 선수다 보니까는 분명히 저글링이 더 나오거든요. 네. 네. 자, 드론을 뚫으면은 저글링이 더 나오면서 완전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더 왔어요, 지금. 저글링 지금 두 개 더 왔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그 뚫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박찬 선수가 저글링을 더 뽑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네. 두 개 딱 나왔네요. 나왔어요. 아, 예, 저 중기마저도 만약에 배짱 부리고 앞 뽑았다가는 그냥 아주 시원하게 뚫으면서 그렇죠. 고생할 뻔했어요. 자, 그렇죠. 자, 안쪽 들어가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스파이어테크가 네,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네. 자, 왼쪽에 그러니까 지금 박찬 선수가 자 내려오면서 지금 싸워주고 있어요. 네. 예. 자, 돌죠? 본진 안쪽에 이제 김현우 선수 저글링 3기 지금 네. 들어왔고요. 예.
뭐 압도적으로 이제 저글링에 패배를 하면서 입구 쪽이 시원하게 뚫린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저글링으로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김현우 선수는 예 계속해서 눈치만 보고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박찬 선수가 지금 저글링을 맞춰나갔어요. 네. 집중 잘하네요. 야, 네. 박찬 선수가 다른 경기랑 다르게 예. 확실하게 말씀해주신 그대로 집중을 되게 잘하고 네. 있습니다. 예. 아래쪽까지 내려가고 있죠. 지나가다가 좀 맞았고요. 아 이후에 이제 저글링들 충원이 되니까 이 저글링으로 잡아먹으면서 네. 예, 자신은 오히려 역습을 가네요. 예, 김현우 선수는 좀 밀어붙이려고 공격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일단은 수비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박찬 그렇죠? 선수의 저글링 활용이 뭐 아주 돋보이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예전부터 저구전에서 네. 말이죠. 스피더가 나왔고요. 네. 됐습니다. 이제 박찬수는 시작이에요.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스타트 딱 끊었거든요. 자. 스피드업 되는 거고요. 스파이어가 딱 완성되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예. 네. 이거 못 잡았습니다. 한 길 네. 잡으면서 박찬 선수가 이거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 기회 잡았습니다. 기회 잡고 달리고 있는데요. 네, 상대방이 저글링을 지금 많이 끌고 올라오니까 뒤쪽으로 저글링 빼면서 뮤탈리스크로 오버로드 잡아내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뮤탈리스크가 나왔습니다. 네. 스파이지! 이게 오버로드 잡는 네, 움직이다 굉장했어요. 네. 예, 하나 무탈리스크 내주고 되게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저글링 역습에 지금 스커즈와 저글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김현우 선수 저글링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 뮤탈리스크 떨구고요. 스파이어 스파이어. 이거 오버로드 신경 쓰다가 스파이어 깨졌습니다. 오버로드 신경 쓰다가 이거 저글링도 못 받고 무탈도 죽이나 잡혔습니다. 그렇죠. 네, 저글링 역습 나오고 우르르 뛰쳐나온다는 거는 자신이 저글링으로 보고 뺐는데 네. 그 이후에 대처가 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오버로드 잡아내려고 욕심 부리다가 스커지에 맞아죽고 그다음에 본진 안에 네. 스파이어가 깨졌어요. 네. 지금 스커지가 나왔는데 드론도 많이 잡히고요. 저글링 아직도 많이 살았습니다. 기회 기회 잡는데요. 하나씩 끊어지네요. 예. 박찬수 초반 저글링 컨트롤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레어가 터지니까 왜 무탈리스크 왜 이렇게 박찬수 선수가 집중을 못하고 사용을 그렇죠. 이상하게 하나요. 스커진 예. 계속해 날아옵니다. 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밀자가 부족해서 상대방이 이제 자신의 저글링에 맞선 제재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김현우 선수 이슈를 추가합니다. 김현우 선수 주먹을 두껏 쥐어 맞습니다. 자 정말 큰 무대 부담감이 많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승이 거두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수들이 일어나서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현우 선수 뭐 경험도 박찬 선수보다 많지 않고 당연히 이제 경기를 이제 그 끝낼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부담도 많이 됐었을 그런 상황인데 네, 이 김현우 선수가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박찬 네. 선수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네요.